직업도 안정적인데 왜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요? 결혼이고 나발이고 지는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. 지는 바빠요. 썸 타는 애는 있는데 이 정도 관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상대방 때문 아니에요? 진짜 꿈도 바람 맞아 가구만. 결혼하면 애는 바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결혼했다고 해서 퍼진 여자가 딱 질색이라서. 집은 자가예요, 전세예요. 다음에 우리 엄마랑 만나볼래요?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답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만 시킬 수 있다. 대박이지 않겠어요? 해보죠. 저 신청서 내려왔는데요. 나에게 결혼이란? 같이 있을 때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사람. 저를 믿어주는 사람과 하고 싶습니다. 상대방 동선이 예상된다는 거 안심이 되네요. 지 못난 모습도 귀여워해주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지 로망이. 사랑은 타이밍이야, 타이밍. 아, 어떻게 놀랐어? 내 고백은 진심. 아니, 좋아. 결혼을 결심한 1호 커플이 나왔거든요. 우리가 이르쇼!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요.